안녕하세요. 한국외고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박홍서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안보 행태는 특이한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표적인 선입견 중에 하나가 중국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루치안 파이는 중국은 근대 국가를 가장한 문명 국가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요. 특유의 또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요. 중국 스스로도 내가 다르다라는 이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여전히 논어에 나오는 화이부동을 얘기하고요. 외교부 관리들이. 그리고 사회주의조차도 중국적 특색을 강조합니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자, 이렇게 보면, 국제정치에서 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결과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가 아니라 적합성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레토릭과 실제는 별개의 문제다. 중국은 스스로 어떤 특이하다,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의 안보 행태, 특히 일상적인 안보 행태가 아니라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리는 결정적인 순간, 이때의 중국 행태를 보면 중국이 말하는 것과 중국의 행태, 분명히 괴리가 있고요. 그 행태는 근데 현실주의 정치, 현실주의 정치학이 말하는 그런 결과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측면들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중국적 세계질서, 중화질서 속에 대표적인 그 사례였던 한중관계를 보면 한중관계는 이 유교적 질서가 이제 국가 간 관계로 확대된 겁니다. 중국은 상국이고 조선은 속방입니다. 어버이 국가가 자식 국가를 보살피듯이 그것이 이 기본적인 규범이었고요. 이 조선은 사대를 했고 중국은 자소를 했죠. 그래서 사대 자소가 이제 기본적인 규범이었어요. 항상 뭐 일상적, 의례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즉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논리들이 지속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을 봤을 때,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명군의 개입, 명군은 개입해서 왜군을 뭐 패퇴를 시켰죠. 그것은 맞지만 그 과정들을 우리가 면밀히 따지면 명의 행태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군이 부산 들어와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북진을 하는 순간. 명은 어떻게까지도 의심을 했냐면, 이 조선이 왜군의 향도가 돼서 조선과 왜가 담합을 해서 명을 치려고 한다. 이런 의심까지도 노골적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조선 전국을 염탐하기 위해서 사신까지도 보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군이 이제 평양까지 올라오니, 평양이라는 것은 한반도 북부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까지 올라오니 비로소 이제 명군이 개입하게 되는데 그래서 승리를 하고 왜군을 남쪽으로 이제 패퇴를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도 명의 행태는 매우 현실주의적이었습니다. 왜군이 도망가는데 왜군과 오히려 강화회담을 맺어서 왜군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명군이 보호를 하는 이런 행동까지 보였고요. 그 왜군을 쫓아가서 막 공격하는 조선군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뭐 19세기 말에 청의 조선에 대한 태도 역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바로 청은 뭐 개입을 해서 이 대원군을 납치해 가죠. 그리고 84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다음에는 원세계를 보내서 위엔스카이를 보내서
청일전쟁 직전까지 10년 동안 직할 통치, 거의 직할 통치를 구사합니다. 입으로는 속국자주.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전통적으로 외교와 내치는 자주다. 라는 것을 외쳤지만, 그리고 어버이 국가로서 이 조선을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외쳤지만, 실제 행동은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대원군을 납치한 것은 일본과 중국의 충돌, 대원군이 일본과 중국의 충돌을 조장한다. 위험한 인물이다. 이래서 잡아간 것이고요. 원세계를 보낸 것은 조선이, 마지막 남은 속방인 조선이 중국적 세계 질서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 보이니까 강력하게 개입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현실주의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분명히 레토릭과 실제 행태는 이렇게 다르다. 자, 현재의 문제입니다. 현재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자국의 특수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하비 같은 이 정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중국적 버전이다. 197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요.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그러한 신자유주의 사조의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중국적 특수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동맹하고는 다릅니다. 동맹은 동맹 의무가 있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갈등적인 문제들을 좀 제쳐두고 상호 이 협력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동 번영을 꾀해보자. 상호 주권을 존중하면서 그래서 소위 이제 구동존이라는 정신을 이제 깔고 있는데요. 레토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중국의 안보 행태가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규범에 따르고 있느냐 약간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어떤 그런 대응. 사드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뭐 수면 아래서는 미국이 사드를 이용해서 뭐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사드 배치는 주권 국가인 한국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중국은 분명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얘기하면서 상호 주권 존중, 이런 것들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에 대한 제재를 하고 한항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레토릭과 실제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뭐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딜레마를 압니다. 이런 모순을 압니다. 그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할령이나 뭐 무역 제재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국의 레토릭과 실제가 다르다고 그럼 중국만 저러냐?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른 국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오히려 어떤 그 인권 문제라든지 민주주의를 미국 스스로 훼손했던 것이 상당히 많고요. 뭐 인권 외교로 집권한 카터, 오래된 뭐 40년 전 카터 정권이 오히려 소련과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5.18의 어떤 유혈 진압을 묵인하는 이것은 뭐 팩트적으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문제고요. 빌 클린턴이 대통령 됐을 때 이제 천안문 사건 직후인데요. 그래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매년 중국한테 주던 최애국 대우 이거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집권 후 불과 2년도 못 돼서 최애국 대우와 인권 문제 그 연계 정책을 철회를 합니다. 철회를 하면서 하는 말이 미국의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이익은 결국 경제적인 이익이죠. 지금 바이든 정부 뭐 신장 위구르 뭐 홍콩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 역시도
앞으로 그 입장이 어떻게 선회할지 우리가 충분히 좀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러한 국가들이 얘기하는, 중국이 얘기하는, 미국이 얘기하는 그런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담론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를 아름답게 포장한다거나 실제를 정당화한다거나 그런 정치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국의 대중국 전략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중국의 레토릭과 실제에 대한 괴리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독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도 상당히 현실주의 국가 이익에 따라서 이제 뭐 국제정치 외교 행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얘기하는 이 담론들을 정확히 독해하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중국 정책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견제 전략의 선봉대가 되는 상황을 중국이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을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은 한국이 주권국가이다. 그래서 이 모든 행동들이 한국의 주체적인 독립적인 이러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중국에 전달하고 설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바이든 정부와 이 미사일 지침 해제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히 한국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측면의 접근, 이러한 방식들의 접근, 중국이 주장하는 그 담론, 레토릭을 활용해서 중국을 대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향후에도 상당히 필요하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레토릭과 실제를 면밀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